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 얼마나 오래 못 봤으면 얼굴도 기억이 안 날까요? 우리 엄마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사람. 그래요. 여기가 더 꽉 찼어. 숨을 쉬고 싶어요. 충분히 오고. 감동스러워.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되나?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기대도 되고 쭉 살아온 삶에서 요청하거나 그러시기 어려우셨겠다. 그 말을 선생님이 해줬을 때 공감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나의 삶을 좀 이해하시는 것 같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네. 슬프지 않으셨어요? 슬펐어요. 그걸 지금 떠올리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요. 자, 당신은 오랜 세월 명상과 자각몽, 상담, 분석, 수많은 작업으로 당신의 무의식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아직도 그 풀리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였고 이제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어떤 장소를 떠올리셨나요? 강가. 강가. 누구랑 같이 있나요? 친구 언니. 친구 언니. 동네 오빠. 동네 오빠. 그래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기분은 어떠세요? 신나. 아, 신나요? 아, 그래. 뭘 하면서 신나요? 물놀이. 물놀이. 아, 그래요. 자, 그 장면에 있는 당신이 몇 살이죠? 7살. 그래요. 자, 그 시원하고 신나는 느낌을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0. 아, 잠시 그 느낌에 푹 빠져보십시오. 충분히 즐기십시오. 자,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편안히 쉴 것입니다. 어디서 쉬면 조금 더 편안하실까요? 시골집. 시골집. 누워있어. 하늘. 하늘. 하늘은 어떤가요? 늘 그래요? 보던 하늘. 평화로워. 그래요. 잠시 그 평화로운 하늘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당신의 길 안내를 도와줄 동물도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소. 소. 아, 그래요. 그 소의 모습은 어떤가요? 듬직해. 듬직하군요. 그래요. 소의 느낌은 어떤가요? 소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 아, 당신은 어떤 마음이... 소가 울어. 울군요. 괜찮습니다. 이 소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군요. 어쩌면 소밖에 모르는 것 같군요. 소가 슬퍼. 그 당신 안에 숨어있던 그 깊은 슬픔을 그저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소리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소는 소가 나를 보면 울었어. 소가 우는군요. 소가 큰 눈으로 울어. 그래요.
소가 같이 울어주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울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어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로를 보면 소가 나만 보면 울어. 나는 그 소를 매일 봤어. 근데 소가 갔어요. 소가 갔어요. 어딜 갔어요? 장에 갔어요. 새끼를 낳고 할아버지가 팔았어. 그랬군요. 소가 나를 계속 쳐다봤어. 당신의 유일한 친구였는데.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 소를 다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오래간만에 소를 다시 만나서 혹시 미안했던 마음, 표현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 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쓰다듬고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를 다시 보니까 보니 어떠세요? 안심이세요. 자, 이제 당신은 소와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소는 당신의 대답해 줄 겁니다. 말로 아니면 느낌으로 대답해 줄 거예요. 그동안 소에게 묻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시면 소가 대답해 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 생각했대요. 그렇군요.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소도 당신을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울었대요.
이제는 당신은 이 소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소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소가 당신 마음에 편하게 있을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뭐 외양간이 되었든 들판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소가 어디에 있으면 마음 편히 지내고 있을까요? 사랑채 옆에 그래요. 약간 그곳에 마음에 들어가는 그 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세요? 그 모습을 보니? 평온해 보여요. 그리고 이 소에게 염물을 줄 수도 있고,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배추 줬어요. 먹어요. 나를 쳐다보.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도 누누로 말해요. 이제는 영원히 이 소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실 거죠? 이 소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자, 이제 당신은 언제라도 원하면 이 소를 만나러 올수 있고요. 이 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이 소를 편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 장면에서 당신은 몇 살인가요? 5살? 5살. 6살이지? 상관없습니다. 한 5살, 6살. 원피스 입었어. 자, 이번엔 제가 셋을 세면 성인이 된 미씨가 하늘에서 이 아이를 내려다볼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하늘에서 전지적인 관점으로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인 씨의 관점으로 이 5살 원피스를 입은 씨를 하늘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살을 보세요. 지금 5살이면 어떤 상태예요? 아, 호기심이 가득 찼어. 그렇군요. 그래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천진난만해. 천진난만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행복해. 보십시오. 소랑 있으면 행복해. 할아버지랑 여물을 그려. 장작을 같이 만들어. 할아버지가 군밤을 구워줘. 소도 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랑했으니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인 씨가 이 어린 씨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소랑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무언가 씨에게 부족한 것 아니면 아쉬운 것. 그렇죠.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시는군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 얼마나 오래 못 봤으면 얼굴도 기억이 안 날까요? 그 아이는 그게 얼마나 슬픈지도 모를 만큼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성인이 된 씨가 그래요, 그래요. 이젠 성인의 관점으로서 이 아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인 씨가 이 아이를 도와주러 들어갈 겁니다. 제가 셋을 세면 성인 씨가 이 아이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앞에 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인가요? 나를 쳐다봐. 그 볼, 아이를 보는 기분은 어떠세요? 안쓰럽죠? 어떤 게 안쓰러우세요? 나를 호기심 어린 얼굴로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쳐다봐. 안쓰러워. 안쓰러운 마음, 그 안쓰러운 마음 담아서 이 아이를 꼭 안아 주십시오. 꼭 안아 주십시오. 어쩌면 그 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주십시오. 이 아이는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저 너무 안쓰러워. 다리가 굳어요 지금. 너무 안쓰러워. 그래요. 그 아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충분히 위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도 못했어요. 말해도 돼. 울어도 돼. 그래요. 말해도 돼. 울어도 됩니다. 그 말을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울어도 돼요. 말해도 돼. 울어도 돼.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 슬플까봐 말하지 말고 말해. 보고 싶다고 됐어. 할아버지 울어도 괜찮아. 할아버지 울까봐 그러지. 그래요. 어른이잖아요. 아이는 그래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는 그래도 돼요. 말해도 돼. 잡지 마. 할머니 힘들까봐 그러지. 할머니 속상할까봐 그러지. 말해. 괜찮아. 웃지 마. 새롭히지 마. 괜찮아. 정말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아이는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을 했는데 이 아이 반응 어때요? 알아듣나요? 이 아이는 좀 이해하고 있을까요? 낯설어. 그래요. 낯설지만 조금 연습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이 이 아이를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다리가 굳어졌어. 좋아요. 이 아이를 좀 묵직해. 지금 다리가 너무 묵직해. 자, 지금 현재 지가 다리가 묵직하신가요? 네. 좋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도 됩니다. 잠시 다리에 피가 돌고 조금 움직이더라도 당신의 최면 작업은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네.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편해지셨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다시 그 아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아이를 좀 놓아주시고요. 자, 이제 당신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줄 건가요? 네. 그래요. 자, 이제는 당신은 이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혼자 둘 거야. 그래요. 아이도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당신이 말했던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실제로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세요. 실제로 말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말하고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아이가? 한번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독려해 주세요. 어떻게 말하는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슬플까 봐 지금 쳐다봐.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 말을 해주세요. 그거보다 지금 네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강해.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웃어도 너가 말해도 돼.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용기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그래요. 할머니, 엄마한테 데려가죠. 좋아요. 자, 이제 성인 씨가 해줄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부모를 데려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부모를 데려오십시오. 일단 이 아이의 부모에게 해줄 말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 젊은 부모에게 이 아이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주실래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어. 얼굴을 모르겠어.
얼굴이 안 떠오르대. 성인 씨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성인 씨가 이 아이의 젊은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요. 이 젊은 부모에게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 주실래요?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가장 딸을 먼저 챙겨야 돼. 그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딸을 보러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시간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제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없어. 자. 자, 성인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이 딸을 위해서, 이 어린 씨를 위해서 분명히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기차가 있잖아. 그렇죠. 자, 1년에 이제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요. 자, 당신은 이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집니다. 이 젊은 부모가 이 어린 X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돌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낼 겁니다. 부모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라진 부모 먼저 아이에게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요? 네, 사과하게 하십시오. 미안했다고.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그렇게 계속 이 아이를 돌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X는 어떤 반응인가요? 이 어린 X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이런 걸 낯설어서는 안 되죠.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젊은 부모를 어린 X에게 데려가십시오. 이제 X가 좀 익숙해지고 있을까요? 응.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X를 보십시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안도. 다시 말해줄래요? 안도. 안도. 안도를 하고 있군요. 어. 그래요. 이제 그 어린 X를 다시 만나십시오. 자, 아까와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안심. 그래요. 그 안심은 굉장히 중요한 안심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안도감, 안심이 없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안도감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또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 안심을 더. 손이 굳었어. 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보십시오. 손이 지금 현재 조금 힘드세요? 지금 굳었어. 아, 그래요? 자,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남은 힘을 다리 내서 다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막힌 것이 뚫리는 과정입니다. 묵직하죠? 당신 안에 막힌 것들이 뚫리는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얼마나 깊이 막혀 있었으면 이럴까요? 최소한 이 아이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자, 이제 당신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랑받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게 자라게 당신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줄 수 있죠? 그 약속으로 이 아이를 꼭 안아주십시오.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군가 이렇게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당당함과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그 안정감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아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꼭 안아보시고요. 이제 셋을 세면 이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안에 늘 함께 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느껴보십시오.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아이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당신의 무의식은 앞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씨를 만들 겁니다.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씨가 앞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낮인가요, 밤인가요?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강당. 어디 강당인가요? 조명. 조명. 아, 조명을 받고 있나요? 아, 눈부셔. 아, 그래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아, 무슨 강의인가요? 내가 웃으면서 내 삶을 얘기해.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얘기를 들으러 왔나요? 수많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기분 어떠세요? 잠시 그 느낌을 푹 빠져서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감동스러워서. 가득 너무 채우고 싶.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되나?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놀라. 내가 당황스러워. 충분히 치열하게 사셨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앞에 두고 강단에 놀러왔어.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요. 카메라 충분히. 조명. 콘서트인가? 충분히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너무 떨리면서 나는 놀라면서 내가 벅차. 자, 그 좋은 느낌을 이제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언제라도 필요하면 이곳에서 다시 꺼내쓸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이 강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 정신이 없이 희열에 가득 찬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난 느낌을 느껴보세요. 끝난 느낌이 어때요? 여기가 더꽉 찼어. 잘 가슴이 해냈군요. 너무 꽉 찼어. 잘 해내셨어요. 숨을 쉬고 싶어요. 충분히 호흡하십시오. 정말 큰일을 해내셨어요. 네, 아직은 눈 뜨지 마시고요. 잠시. 다시 가슴이 조여. 자, 그러면 잠시 마음을 비우시고 모든 신경은 코끝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우시고 코끝에만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굳었어. 손끝. 가슴이 조여. 자, 이럴 때 굳었어. 당신의 친구 소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잠시 편안히 소와 편안한 휴식을 취해 보십시오. 소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손은 울지 않아요. 손은 웃을 겁니다. 잠시 아무 생각 없이 그 소와 있는 그 편안한 평화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요. 좀 편안하시죠?
손이 굳었어. 손이라 여기 답답한데 움직이 손이 움직이고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피가 돌 겁니다. 기운이 돌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이 녹아내립니다. 여기가 왜 꽉 막혀 있죠? 다리가 굳고 소가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소가 가까이 다가와 체온을 나눠줍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몸에 막힌 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 편안함이 온몸에 돕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당신 안에는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무엇이 손하고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요. 너무 돌처럼. 그래요. 자, 혹시 무엇이 당신의 몸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도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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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어요? 화난 목소리. 화난 목소리. 응. 뭐라고 화내고 있어요? 엄마도 힘들다고. 자, 그 엄마도 힘들었다고. 그 장면의 엄마는 당신이 언제 기억인가요? 나 지금 손이 굳어요. 다리가 너무 딱딱해. 좀 풀어주세요. 좋아요. 잠시 마음을 다시 비우시고요. 당신이 그 어린 시절에 놀았던 강가로 갑니다. 자, 강가에 이제 놀 준비를 하십시오. 자, 강가를 보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기에서 놀고 싶을 거예요. 그 기운이 당신의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손다 발도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요. 굳어 그래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 그래요. 금방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나게 놀아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 물에 들어가 놀아보십시오. 금방 온몸에 기운이 돌 것입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딱딱해. 더 굳어져요. 그래요. 좋아요. 풀어주세요. 좋아요. 손이 너무 떨리고 딱딱해. 자꾸 굳어요. 그래요. 다리는 지금 너무 무거워서 바위 돌처럼 굳어요. 지금 손끝이. 그래요. 근데 만지면 괜찮아요. 그래요. 자, 조금씩 움직여보십시오. 움직여보십시오. 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운이 돌 겁니다. 자, 혹시 지금도 심장이 좋아요. 자, 시작하려고 자 그럴 때마다 굳어. 다리 또 굳어. 무언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깊은 불안과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어. 그래요. 자, 무엇이 이렇게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무엇이 방해하고 있나요? 엄마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뭘 허락하지 않나요? 엄마가 사과하지 않아. 좋아요. 자, 이제 어머니와 충분히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셋을 세면 아주 하얀 방에 어머니와 단둘이 의자를 마주놓고 앉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어머니는 그 의자에 손, 다리가 굳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 손발을 풀기 위해서라도 잠시 그 어머니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어머니를 보고 있는 기분은 어떠세요? 불편해. 그래요. 그 불편한 느낌을 어머니에게 직접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 어머니에게 직접 해보시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엄마가 떠날까봐 겁나. 자, 엄마가 떠날 바가. 내가 화내면 엄마가 마음을 닫을까봐 무서워. 좋아요.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손이 굳어, 다리가 굳어. 자,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어머님을 단단히 여기에 붙잡아 두고 어머님의 마음이 다치지도 않게 해드릴 거예요. 엄마 단단히 화났어. 그래요. 내가 이러는 게 싫어. 자, 이제는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는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마음이 다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손이 막 굳어. 내가 그걸 못 믿겠나 봐. 그만큼 두려우세요? 엄마는 화났어. 뭐라고 화가 있나요? 엄마는 내가 지금 이러는 게 화났어.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 엄마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 거, 고개 돌리는 거, 엄마는 그게 못마땅해. 좋아요. 나쁜 말 하려고 하는 거, 불편해한다는 거, 엄마는 그게 지금 못마땅해. 그래요. 조금 더 얘기해보세요. 계속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내뱉어보세요. 너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못마땅해. 내가 불편해하는 거? 엄마를 이렇게 바로 안 보는 거, 엄마를 이렇게 거리 두고 보려고 하는 거, 엄마는 못마땅해. 불편해. 난 엄마 무서워. 엄마 온몸이 굳어. 엄마가 죽을까봐 겁났어. 엄마가 나를 떠날까봐 겁났어. 그래요.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서울에 오니까 엄마가 왜 나를, 엄마가 왜 나를 안 들고 왔는지 알 수 있었어.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 엄마도 거기서 살기 싫었는데 나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엄마 참았어. 엄마 죽으려고 했는데 참았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딸 너 하나만 있어도 됐는데. 그렇군요. 엄마는 너를 최선을 다했어. 너 엄마처럼 안 키우려고, 멸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군요. 딸이라고 멸시 안 당해 하려고. 너를 위해서 엄마는 어떤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너 공부시키고 네 하고 싶은 거 해주려고 엄마 최선을 다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을 너 안 들고 오려고 했어. 엄마 너 교육시키려고, 엄마가 어떻게든 벌어서 너 교육시키려고 시골에서 들고 온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해 지금. 엄마도 그런 시골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빠는 공부시키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 엄마 뒷산에서 막았어. 일 가라고, 반일 하라고. 엄마 너 그렇게 안 키우려고. 근데 네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 병원에 엄마 죽을 너 때문에 참았어.
90뼈 60분 걸릴 것 같아. 너 하나 보고 참았으면 네가 어떻게 이래. 자, 지금 어머님이 대답하셨죠?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요. 나도 누구 나처럼 안 키우려고. 그래요. 공장 다 들였어. 새벽에 그 전생일을 다 받으면서 서울에서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내가 식모처럼 살아도 우리 딸은 나처럼 안 크게 하려고. 얘는 나처럼 안 크게 하려고. 그렇군요. 가장 울면서 했어요. 다 견디면서 쟤를 키웠어요. 죽으려고도 몇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보고 참았어요. 내가 X한테도 말했어요. 네 없으면 나도 죽었을 거라고. 내 희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못 해본 걸 우리 딸이 다 해요. 그랬군요. 제 삶을 저도 딸 보고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중요한 소중한 딸이었군요. 그런데 당신의 그런 노력을 당신의 딸이 몰라주는 것 같은가요? 내가 말로 다 말을 못해요. 봤는데도 지금 기분 어떠세요? 말해보시니. 절망스럽고. 다시 맞을래요? 절망스럽고. 절망스럽군요. 다리가 굳어. 다시 희망이 없어. 그래요. 자, 이번엔 다시 시가 돼서 어머니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씨, 방금 어머니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요, 그래요. 그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요. 알아. 나도 알아. 아셨을 거예요. 나도 봤어. 하지만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엄마. 그래서 그래요. 엄마가 죽을까 봐.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봐. 참았어. 그러게요.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애타게 찾던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다시 잃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잃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그래요. 나만 알아요, 엄마 마음을. 그러니까는. 아빠도 불쌍해.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자, 그래요. 자, 지금 얘에게도 그리고 시 어머니에게도 정말 수많은 세월 켜켜이 쌓여있던 깊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을 서로 공유하고 또그한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해결되고 원 상태로 화목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셋을 세면 이두 모녀의 한이 모두 해소된 모습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두 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지금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아닌가요, 밖인가요? 혼잣말 같이 있나요? 그래, 엄마랑 같이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따뜻한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따뜻한 느낌이 1분도 10중에서 얼마나 드나요? 잠시 그 느낌에 푹 빠져보십시오. 그 느낌을 다시 여기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뜻함을 온몸에 가득 채우십시오.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느낌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최면에서 깨어나더라도 이 느낌만은 선명하게 다시 꺼내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부터 다섯까지 세어드릴게요.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납니다. 하나, 둘, 의식이 돌아옵니다. 셋, 넷, 다섯.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어요.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시면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집니다. 참 상담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깊은 감정은 좀 드문데. 근데 부석 선생님도 그랬어요. 네? 잠시 부석 선생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셨어요. 충분히 그런 말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소감은 어떠셨어요? 최면에 대한 소감은? 대한 소감 신기해요. 이게 신체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렇죠. 시간은 얼마나 지난 것 같으세요? 작업 시간이. 와, 짧았던 것 같아요. 대략. 20분. 아유, 한 시간 넘었는데요. 진짜요? 짧게 느껴지죠?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신체 그 굳은 기근은 지금도 아직도 그러거든요. 이게 돌덩이가 될것 같아. 아까 저거 이러다 제가 굳어버리면 어쩌나. 이게 그 아주 깊은 무언가가 이렇게 터져나올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엄청 그거죠. 제가 이게 명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난 거였죠. 눈물이. 그래도 굉장히 큰 작업하셨어요.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아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있던 그 아주 복잡한 매듭의 고리 하나를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리 하나가 풀리면 수수수수 풀리잖아요. 그런 작업 첫 고리를 하나 푸셨어요. 이래요. 아휴, 진짜 정리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다리 일단 내려드릴게요.